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왕거에서 나온 미니 트레인 기차인데요. 가격은 한 인터넷에서 2,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에 하나 보여드렸죠? 네, 이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모양만 다른 것 같네요. 에이, 좀 모양은 좀 많이 다른 걸 살걸. 많이 다르진 않고. 요거는 2,500원이고, 이건 얼마 전에 보는 인라이튼 제품이죠? 요거는 900원. 오이씨, 900원짜리가. 물론 이제 2,500원만큼 디테일하진 못해도 꽤 괜찮은데. 자, 제품 번호 040601번이고요. 68피스 됩니다. 64피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죠? 와, 요런 것도 구해봐야겠네요. 레일 같은 것도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하이튼도 있고, 뭐, 다른 회사 것도 있고. 그것도 한번 나중에 구입해봐야 될것 같은데, 국내에 정식 수입될 것 같진 않고요. 자. 오늘 바닥을 한번 걸로 한번 깔아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품이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 그래도 극세사 면이라 아주 부드럽습니다. 제손 느낌이 좋네요. 설명서는 왕거 제품 요즘 만져본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만드는 재미만 있으면 되죠, 뭐. 자. 근데 하얀 게안 보이는구나, 부품이. 이러다 또 부품이 안 보여. 그러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아, 이게 좀잘안 보인다. 이렇게 껴주시고. 기차 같은 게 만드는 재미가 있을지, 어떨지 해볼까요? 이게 아니, 1번 이거고. 2번은 이건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껴주시고, 그다음에 네 칸짜리 껴주시고, 설명서도 또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진 않게 또 답답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싸싸싸싸, 기차. 기차 타보신 분 많으신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것도 못 쓰겠다.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부품이 안으로 들어가요. 살짝 헷갈리네. 두 관절이 여기 있네. 뭐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이렇게 깔아주시고, 기차 바퀴 끼는 부분. 이게 진짜 안 쓰다가 써보니까 익숙하진 않네요. 며칠 써보고 영못 쓰겠다 싶으면 빼이죠. 또 손에 잡히는 느낌은 좋고, 보이시는 분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카메라로 보는 거랑 그거랑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요즘 뭐 많이들 찍으시는 것 같은데, 찍으실 때 이렇게 바닥에도 뭘 하나 깔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부품이 이렇게 일반 바닥에 두면 이렇게 막 튀잖아요. 튀고 미끄러지고 그런 게 있는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짜리도 괜찮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 까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애매모호 똑딱합니다. 만드는 재미는 뭐 그냥 괜찮고, 뭐 블록 잘 껴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근데 자꾸 이게 자꾸 들어가네요, 이렇게 부품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네. 털을 깎아버릴 수도 없고. 동그란 거를 끼워주십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어디다 끼우나? 이렇게 연결을. 아이고. 이거였나? 조금 불안한데 왜또 떨어져? 아직은 구조가 좀 불안해서요. 조금 더 쌓아가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옆에 기차 칙칙 폭폭하는 부분이 맞겠지요? 네, 이렇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끼워줍니다. 7번까지 뒤에다 뭘 끼워주려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뭘 어떻게 끼우라고? 아하. 아하가 아니고. 하얀 걸 끼우기 전에 또 빼먹었나 보네요. 아이 참.
칠칠맞게 왜 그러니? 네,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제가 또 빼먹었네요. 그리고 바퀴 부분 다시 끼워주고요. 조립하는 재미는 괜찮은데 조금 헷갈리는 듯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자, 벌써 반을 했습니다. 빨리도 했어라. 설명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약간 헤매곤 있습니다. 어이구, 또 안 껴져. 가끔 이러기도 하는데 왕거 제품이 대부분 좋긴 한데요,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인라이튼도 그렇고요, 데쿨도 그렇습니다. 아직 안 보여드리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초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보면 좀 오래된, 그러니까 막 걔네들이 이제 제품 막 처음으로 만들고 그랬을 때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안 껴지고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설계도는 진짜 막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이라고 뭐 군대 얘긴데 그런 얘기도 있든, 부실한 것도 있고. 뭐 창문인가 보네요, 오늘. 어느 쪽에서 끼라는 얘기가 없어. 아하, 창문인데 여기 보면 밑에 구멍이 두 개가 있네요. 밑에 구멍이 있고 위쪽에 하나 있어서, 여기 유리창에도 위에 두 개 밑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 이대로 끼워 주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잘 들어가네요. 자, 이번 거는 저것도 기차에 창문이 있었구나. 하, 더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는 뭘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 근데 빨리 이제 인라이튼 제품도, 이제 인라이튼 제품이 거의 떨어져 갑니다. 원고 제품도 그렇고요. 인라이튼 제품은 진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작은 거 쪽에서는 거의 다 조립을 많이 해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불안합니다. 이걸 이렇게 끼래는 거야? 저렇게 끼래는 거야? 아, 설명도 참 거지 같죠? 이렇게 나간 거 보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끼래는 것 같은데, 기차 모양은 이렇게 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렇게 끼래네요? 아, 나 참 알 수가 없어.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끼는 것보다는 바깥쪽 끼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만든 놈들이 그렇게 끼려니까 껴봐야죠. 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뜯어서 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시간이 야심해졌습니다. 벌써 몇 시야? 10시가 넘었네. 일찍 가야 되는데. 아, 오늘은 집에 갔다 왔구나. 네, 오늘은 조카가 와가지고, 저 뭐야, 백화점 가서, NC 백화점 가서 에보 XLR 머신인가요? 네, 그걸 또 할머니가 사준다고 그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안 사주냐고. 공부 잘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놈의 다짐은 허구한나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든지 받을 때만 다짐을 하고. 네, 집에 가서 한 시간 만에 조립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제가 좀 도와주긴 했는데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다 분해해서 저도 한번 또 조립해 봐야죠. 조립해 보고, 조카 유치원 갔을 때 해야 되니까 내일 몰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몰래 해놓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갖다 놔야죠. 그러지 않았다간 큰일 납니다. 이건 뭐 운전대인 줄 알았더니 이제 옛날 그 기차 보시면 앞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흉내낸 것 같고요. 이게 뭐 열리는 거야? 뭐 그냥 있네요. 장식 데코레이션입니다. 이걸 여기다 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안 들어갈 텐데 껴지나요? 에? 뭐야, 내가 잘못 꼈나? 아닌데, 또 잘못 끼운 것 같아 뭔가. 아, 나 참 왜 그러세요. 한 칸이 뭐가 지금 좁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헤매죠?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아하, 아, 때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몇 개, 요즘 또 보여드릴 게 없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좀 산만하고 정신이 없네요. 댓글들을 보다 보면 짜증나는 경우도 좀 있고. 네. 댓글 같은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뭐라고 하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실 때도 좀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 틀렸잖아 이런 멍청한 놈아 그러지 마시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제 생각엔 이래요. 이러시면 좋고요. 이게 뭐야? 꼭 그 왠지 저 생각이 나는 게 그 익스프레스 크리스마스 뭐 익스프레스인가 그 영화에 그런 제품, 이런 비슷한 제품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근데 이렇게 오늘 이거 부실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립 재미도 조금 떨어지고요. 떨어져도 뭐 해야지요. 기차는 이쁘장하게 생겼죠. 2,500원에 뭐 이 정도 품질이면. 그리고 어저께 주문했나 그저께 주문했나 레고를 무려 20만원 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내 미쳤지. 나중에 동영상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 것 같구나. 뭐. 너희들 자꾸 왜 그래 짜증나게. 밖에부터 껴야겠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원 주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웃깁니다. 처음에 17,000원짜리 하나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천 몇백 원짜리가 또 있어서 그걸 하나 하고, 2,000원짜리가 있어서 또 하나 하고, 3,000원짜리가 있어서 하나 또 하고, 9,000원짜리가 있어서 하나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0만 원이 돼 찼더라고요. 딱 20만 700원어치 샀나? 야, 미쳤지요. 새끼들 먼저 바퀴를 끼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카드 쓸게 있어가지고 이달 말까지 20만 원을 안 쓰면 다음 달에 혜택이 없는 게 있어서 어차피 쓸 거였는데 다른 거 사봤자 뭐 라면 같은 거 그런 거 사고 그러는데 잘 됐죠. 이번엔 정품만 샀습니다. 옥스포드하고 레고하고 한 20개 좀 넘는 것 같은데 거의 개당 만 원 정도 되는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 부품이 두 개가 남았는데 아 너 또 바보같이 또 어디 빠뜨렸니. 하여튼 말을 하다 보면요 자꾸 놓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여기 끼웠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갈까요? 아 여기에 빠뜨렸구나.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빼면 되네. 이제 나와라. 근데 설명은 써있나? 설명도 써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얘기하다 한번 하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고요. 근데 저도 한번 그 옛날에는 저 말 없이 이렇게 그냥 조립만 하는 영상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말 없이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음악 까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뭐 좀 지루하잖아요. 말하면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야 몇 번 뜯었다 고쳤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뭐 모양은 뭐 저번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이면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죠. 옛날 거 느낌이 나고요.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자자자자 기차 컬렉션, 기차도 한번 시리즈로 모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2,500원짜리 치고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정품에 비할 뭐 품질은 뭐 품질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근데 이거 뭐야? 칙칙폭폭 이거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건 좀 별로다. 한번 보고요. 왕거 제품입니다. 왕거는 거의 뭐 몇 번 자주 소개시켜드렸지만 인나이튼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과 품질,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나이튼보다 조금 비싼 것 같고요. 인나이튼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꽤 괜찮고요. 요건 이제 인나이튼 거 900원짜리. 요건 2,500원 정도.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다 괜찮죠 뭐. 레고 정품은 생각도 못할 가성비인데 참고하시고. 요즘 참 그 레고 짝퉁만 조립한다고 정품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자주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와, 어떤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와서 무슨 뭐 예? 레고의 그 뭐야 중금속 수은 뭐 환경 호르몬이 들었다, 왜 그런 걸 만지냐, 딱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자료를 검색해서 저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찾아보기 되게 안 하는데 왜 없냐, 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내가 링크를 걸 줄 몰라서 그냥 간다, 더 이상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댓글도 달지 말라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뭐 물론 찾아보면은 왕관이나 인라이튼 제품은 안 그러겠지만 가끔 뭐 JLB나 뭐지 많이 듣보잡 짝퉁 있잖아요. 그런 거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는데 예. 아직 뉴스 같은 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그냥 카더라 예. 이때던데 그런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뭐 검출됐다 그런 얘기는 모르겠고요. 가끔 그런 게 되면 이제 금지되고 또 난리가 나겠죠. 예. 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카더라 통신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그냥 아 짝퉁도 안전해 그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거는 유의하시고, 이런 것도 입에 넣고 그러면 당연히 안 좋으니까요. 하여튼 재밌게 조립하시고요. 이로써 오늘 기차 조립을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집에 일찍 가야겠다. 여기까지입니다.